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아니야. 나 정직해 하고 써 있어요. 나 정직하고 나순애. 이름을 나순애로 해도 아주 딱 어울린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긴장하지 마시라고. 항상 촬영할 때 나도 긴장하고 상대도 긴장을 하더라고요. 나순애라고 써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게 지금 본인이고 신랑이고. 이제 나이가 이제 지천명이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참 가끔 이게 전 보면은 아, 이 부부들은 참 천생연분이다. 저는 천생연분이라고 뭐 함부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다 깨지니까. 그렇죠. 그냥 근데도 그냥 둘이서 스스로도 그냥 어느 기준치에서 노력을 잘하고 살아가는 부부네라고 하는 점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보인대로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탈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평범하다. 뭐 싸우든 뭐하든 제자리다. 다시 부부 자리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결혼은 잘한 것 같다. 뭐 한집게 됐겠지만 애들은 벌써 이제 뭐다 그죠? 성장했는데. 남편도 보면은 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근면성실한 사람이시고 그리고 뭐. 남편 같은 경우는 성질이 이렇게 막 빠르고 막 이런 사주가 아니야. 알죠? 예. 맞으면 맞는 소리를 크게 해. 예, 맞아요. 예. 맞췄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안 했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도 성질이 아니고. 한우물만 판다. 예, 이 맞아요. 사람은 요령도 없고 네. 융통성도 없다. 맞아요. 답답하죠? 그거 볼 때. 네. 근데 지금도 답답해요. 예. 본인도 그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듯이 서로 답답하다 하고 있는데 아, 예. 어쨌든 내가 보기엔 둘다참잘 만났다. 맞아요. 서로가 둘다 답답해요. 여우도 못 되고 그렇다고 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순하고 그냥 고작 곰이다. 뭐 내가 보기엔 곰도 아닌 걸로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냥 곰처럼 둥실둥실하게 서로 살아가네요. 근데 문제는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는 가정이시고 자식들 보고도 이렇게 속썩이는 자식 내가 비치지 않아. 본인의 집안에. 근데 항상 본인이 지금 딱 눈빛이 뭘 원하고 있어. 뭘 원하고 있냐.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지금 뭔가 시작하고 싶죠? 예? 하려고 하고 그죠? 싶 네. 뭐, 뭘 시작해서 뭐 자격증 따서 뭐 이렇게 하는 거뭐 그런 거 했어요? 맞아요? 딱 그냥 본인은 장사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옆에서도 뭔가 그래. 막. 사무직 아니면 남이 시키는 일잘 들어야 돼요. 제 앞말에 뼈가 있어요. 남이 시키는 일 보자. 내가 융통성 아까도 곰 같다 했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 나쁜 말이 아니에요. 순한 곰이야. 그래서 요령이 없어. 요령이 없으면은 그냥 주어진 거 있는 틀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거를 변형하고 뭐하고 발전시킨다. 성실하고 묵묵하니까 발전을 낼수 있어도. 예, 막 남편처럼 이렇게 빨리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뭘 하고 싶은데? 중개사. 중개사? 그래서 자격증 땄어요? 자격증 진짜 자격증 땄습니다. 땄네. 언제 땄어요? 작년 12월. 작년 작년 12월. 10월에 시험 쳐서. 뭐몇번 떨어져 봤어? 많이 좀 떨어졌죠. 얼마나? 15년부터 처음 시작했으니까. 시험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근데 다 떨어지고 작년에 붙은 거야? 이런 식으로 1차, 2차가 있는데 1차 떨어지기도 하고 1차 되고 2차에서 또 떨어져서 또 1차, 2차 다시 하기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5년 정도 한것 남편도 그렇게 살았어, 삶을. 같아요. 그런 것 알았죠? 같아요. 성실하게. 힘들게. 그래서 그게 힘든 거 알겠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런 데 질문할게 그냥 편하게. 일단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 나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근데 일을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은 안 해봤죠. 그쵸? 처음이죠. 그러면 일을 해봐야지. 근데 지금 본인 뭐 차리려고?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오라는 데가 없어요. 일을 하라고 오라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차려서 그분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한 1년이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살지 내가 아까 뼈가 있으니까 잘 들어요 그랬죠.
항상 그래요. 어차피 이것도 사업이야. 예, 그렇죠. 그렇죠? 내가 돈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고. 네. 근데 사주팔자 당신 태어나기를 네. 할아버지가 그래요. 당신 태어나기를 오노사주는 없어. 네. 머리 사주가 없기 때문에 예. 내가 아무리 남의 머리를 빌려서 일단 시작을 한다 한들 예. 결과적으로 머리는 남의 머리를 빌렸지만 그 회사의 머리는 당신이거든. 예. 예. 그러면 내가 머리 사주가 없는데 내가 머리를 고집하고 사는 거거든. 그러면 반드시 탈이 와요. 왜? 어떤 탈이 올까? 손님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계약이 많이 나오든 내가 남의 머리 위에 있는 사주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내 밑에 깔린 머리 한마디로 날 도와주러 들어왔던 직원이지 예. 속을 많이 썩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그 직원을 해서 뒤통수를 맞거나 아니면 직원과 소송이 가거나 여러 가지 구설이 돌거나 예, 안 좋을 것 같은 업종에서 직원이 아니더라도 괜히 나를 씹어대거나 쉽게 얘기하면 그게 구설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가슴이 있을까? 머리가 될까? 여우스러울까? 아까 그 얘기예요. 여우스러운 게 없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굉장히 기로했을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잘할 수 있어요. 본인은 손님들한테 정직하게 물건도 보여주고 꼼꼼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왜? 그럴 수 있는 사주거든. 이인자 사주란 말이야. 근데 내가 내 거를 가지고 흔들어 대겠다 할 때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는 사람이고 또는 내 믿는 도끼가 옆에 있다 발등을 찍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내 발등을 찍을 수 있고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이게 항상 본인 사주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희한하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내가 갑질하는 거잖아. 쉽게 예. 내가 사장이잖아.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 설치되는 거잖아.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직하는 데도 없고 못할 데도 없는데 일단은 그럼 받아주는 데가 없다며. 알아봤는데 그럼 없어요. 지금 그게 더 위험한 거야. 왜? 너가 선생 사주가 아니라고 해서 선생은 안 할까? 아니요, 선생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기 힘든 사주인데 결혼하면 너는 이혼할 것 같은데 한다고 해서 결혼해서 다 이혼할까? 아니, 노력해서 잘 사는 부부들 많아. 그래서 난 점이 100은 아니에요라고 해. 하지만 조심할 건 조심하세요. 알고 가면 좀 덜하잖아. 근데 본인하고 부동산 차리지 말까? 아니 차려도 돼. 그 어렵게 딴 자격증 왜 똥대게 썩힙니까? 그렇지? 하지만 여우는 못 돼도 날렵한 곰은 돼야지. 곰이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동물이에요. 알아요? 재주도 많고. 행동적으로 해서 그래서 노령공감 던져주면 잘 받아먹잖아. 그죠? 그랬죠. 이렇게 머리가 좋은 동물이 곰이야. 근데 사람들이 곰은 참 억울하게 그렇게 표현해 왔어요. 근데 여우는 못 돼. 어떻게 곰이 여우가 돼? 하지만 날렵해질 수는 있어. 응? 그리고 주변하고 많이 사귀어야 돼. 내가 희한하게 주변에 어떤 직원이나 어떤 요원, 응? 자기들보다 조금 밑에 뭐 취직을 했어. 근데 그 주변들하고 섞여. 그러면 참 인정받는다. 야, 복덩이 들어왔네.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인상도 좋고 이렇게 또참 나는 좀 관대를 받는데 내가 딱 갑에 서 있잖아. 그 주변이 희한하게 나를 씹어댈 거예요. 네 주제에 막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진짜로 괜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반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많이 사겨. 내가 봐도 본인은 이걸 차려서 하거든. 근데 올해 한다, 내년 한다. 그러면 내가 말한 이런 구설과 관제 이런 것들 못 견딜 거예요. 알았죠? 믿었던 직원도 못 견딜 거야. 안 좋게. 그래서 올 내년은 피해야 돼. 올해하고 그러면 올 내년은 피하면 내 후년이죠. 내년이요. 그러니까 3년. 3년 후에 이거는 나이 70이 돼도 할수 있고 80에도 멀쩡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래서 시간이 조급하게 가지 마, 시간을. 지금 내가 보기엔 보이네가 막 너무 쪼달려갖고 돈을 막 벌어야 돼. 이것도 아니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잘 해나가려면은 처음부터 너무 힘들면 본인은 꺾여요. 자격증 똥돼, 그때는. 본인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악기 도끼가 없단 말이야. 성실성은 있는데 네. 그 패기 예, 예. 열기가 없단 말이야. 자격증도 땄지만 그 어렵게 딴 자격증 예? 내가 값지게 쓰려면 2년은 갈고 닦아야지. 아, 그래요? 어디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찾아보세요. 응?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유가 없다고 없든 있든 직원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내 머리대로 한다 반드시 타러 와. 적어도 올 내년은 본인한테 좋은 수가 아니야. 네. 미끄러지는 수야. 아...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여우라 한들 올 내년은 장사를 피하는 해야. 알았죠? 예. 충이 확실히 드는 해란 말이야 본인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이제 안 되는 때는 용기가 생겨.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망해. 근데 잘 되는 때는 하면 되는데 자꾸 위축돼. 위축돼. 아 반대로 되는구나. 어 반대로 사람이. 근데 올해는 본인이 자꾸 아 잘 되겠지? 막 이럴 거야. 또 막 주변에 누가 더 도와주는 사람도 쓸 거고. 예? 있어요 반드시. 내가 비춰. 하지만 그게 빨리 망하는 지름길로 마들이 들어오는, 마가 들어오는 거야. 그 말을 갖다가 나는 희망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무당말 백이야. 알았죠? 예. 그래서 올 내년만 피해서 2년은 내가 보기엔 취직 되거든. 예. 언제쯤? 내가 보기엔 다음 달쯤. 다음 달쯤이야. 부지런히 알아보세요. 10군데든 100군데든 알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작든 크든 멀든 가깝든 예. 일을 시작해. 일을 시작해야 일을 시작한 곳에서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알았죠?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알아 왜 본인은 이인자로서는 되게 인정받거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예. 예 정말로. 그래서 하지만 이인자가 되면 미움받아요. 현재는 그래. 자주에 그런. 어. 근데 내가 좀 어느 정도 갈고 닦고 담력이 생기고 일을 돌아가는 거 알면 네. 면허 준다고 운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야 그죠? 예, 맞습니다. 무면허 때 면허 치도 운전도 안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도망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짝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면허증 딴 거는 아예.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직업이 본인 사주에 안 맞는다? 아니야, 잘 맞는다. 나중에? 네, 부동산은 그렇게 융통성이 많이 필요 없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꾸준하면 네. 네, 그래서 노인들도 하잖아. 예. 그죠? 예. 뭐 손님은 영업되어서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부동산 형태가 네. 그냥 앉아있어서 네, 그냥 오시면 어디서 오세요 그냥 찾는 물건. 물건만 많이 갖고 있으면 되잖아. 예, 예.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 보면은 본인도 믿고 맡기잖아. 그렇죠. 예? 믿음직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봤을 때는 여우가 아니어도 장사는 여우가 해야 돼. 하지만 여우가 아니어도 적당히 부지런한 고민하면은 해낼 수 있는 직업이 부동산이야. 알죠? 그래서 본인 사주에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지만 맞지만 맞는다고 내가 다 잘 되냐? 음식 잘한다고 식당 개업하면 다 잘 될까?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해 하냐가 중요해요. 아... 내가 보기엔 해도 중요하지만 해도 아니지만 내가 보기엔 본인 같은 경우 사주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인연은 날렵해져라. 아, 갈고 닦아라. 알았죠? 예. 그래야 본인 담력도 생기고 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구분지어질 거야. 예, 예. 예, 그럴 때 시작을 해야 수월하다. 그러니까 빨라도 2년 후예요. 그러니까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알았죠? 올해 내년 지나고. 내년. 어. 알았죠? 네. 그리고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신랑은 내가 봤을 때 그냥 꾸준할 것 같고 예. 예, 장기가 좋은 사주가 아니니까 예, 장기 관리 잘해주세요. 아 신랑요? 예, 신경성 많습니다. 예. 위장, 장 알았죠? 큰아들은 어떻게 되고? 뭐요? 큰아들 왜? 큰아들 내가 보기엔 그러고 어?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약국을 차리면 이제 아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타고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똑똑한데 그 약적으로 해서 어? 아니요 아들은 부모랑 좀 달라 큰애는 예, 예, 예. 융통성이 좀 있고요 예. 계획성도 있지만 융통성도 있고 예. 좀 사교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도 돼요. 아 사업을 이제 약국을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속속할 일은 없을 거야. 알았죠? 예. 둘째는 보니까 지금 2000년생. 예 얘는 저기 뭐야. 의욕이 없다 그래. 그냥 딱 누구냐면 둘째가요. 딱 저예요. 네. 아빠 반, 엄마 반 거기에서 약간 조금 변형된 거예요. 어.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지금 군대 갔어요. 예. 맞아요. 예, 군대. 네, 그럼 말 박는 것도 괜찮고 이런 사주들은 아니면 나와서 그냥 진짜 내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에도 좋고 그래야 지 길이 편합니다.
하지만 큰애는 자기 사업 해도 되고. 아, 약간 성향이. 아무튼 거기까지 보고 부동산 예, 해보세요.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운영.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갈고 닦으세요. 취직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여름선에 예. 비쳐요. 취직 자리가. 예. 알았죠? 지금 여름이야. 예,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찾아보세요. 알았죠? 예. 대박 나시길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